신센 스페이스처럼 이제 강력한 우주의 망원경을 사용해서 우주 망원경을 사용해서 과학자들은 최근에 주의했다. 알아차렸죠. 뭘 알아차렸냐면 큰 양의 많은 양의 빛을 목격한 거죠. 알아차린 거죠. 아세요? 근데 뭘부터 해? 에너지틱한 에너지가 강력한 갤럭시 은하 은하의 맞죠? 은하의 은하로부터의 이런 네, 빛을 발견한 거죠. 그렇죠? 근데 그 빛이 뭐냐면 이름 붙였는데 HFLS3라고 이름 붙여진 걸 발견한 거죠. 이것의 거리 때문에 빛은 실제로 수십억 년 된 거죠. 그 수십 광년으로 수십 광년 떨어진 거죠. 그것의 스트렌스 힘은 강도는 인디케이트 나타내다. 뭘 나타내냐면 HFLS3가 그 당시에 포밍이 뭐죠? 형성하다죠. 형성하고 있었다는 걸 아는 거죠. 물을. 이게 동명사죠. 진행입니다. 진행. was ing. 그치? 아, was가 또? 비동사 ing. 이거 삽입이고, 심폐삽입. 없다고 생각하면. 그 당시에 별들 형성하고 있었던 거죠. 근데 어떻게 별들 형성하고 있었어? 2000. 이것도 이제 이걸 몇배 편인데, 2000배나 더 빠르게 형성하고 있었대. 뭐보다? 2000배. 우리 자신의 밀키웨이가 뭐죠? 은하수 얘기하는 거지. 우유를 뿌려놓은 것 같은 그런 별들에 대해서 은하수라고 하죠. 은하수보다 한 2000배나 더 빨리 별을 형성했었대. 그죠? 훨씬 더 전에 형성됐다는 얘기지. 우리도 다 해놨어. 밀키웨이하고. 쌈띵. 근데 어떤 것이냐면, 천문학자들이, 전에는 보지 못했던 그런 것이었죠. 그죠? 그들은 결론을 내렸죠. 그런 결론을 내렸죠. 그들이 발견했다고 결론을 내렸죠. 뭘 발견했다고? 멀리 떨어진 태양계를 발견했다고 결론을 내렸죠. 근데 어떤 태양계냐면 이런 태양계죠. 그치? 네, 별이 무지하게 많이 빨리 만들어져 있던 별을 디스턴트 뭔 거예요? 디스턴트. 디스턴트 멀리 떨어진 멀 이거의 명성이 디스턴스고요. 그치? 근데 그것이 어떤 것이었냐면 실수로 지금 A번 투투용법이죠. 너무나 멀리 떨어져서 완전히 이해될 수 없는 제공할 수 있는 끝없는 에너지를 지구를 위해서 만들고 있는 새로운 별들을 놀라운 속도로 계속해 담고 있는 설명할 수 없는 수의 행성을 담고 있는 답은 3번 하면 C번, C번 하면 D번이거든요. 근데 C번이 더 C번이 맞죠? 왜 뭐라고 나왔어? 2000배나 더 빨리 만들고 있다고 나왔잖아. 대답은 C번이 맞겠죠. C번도 비슷하긴 한데